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문제는 인간의 이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 국제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애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의 애들이죠.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면요.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를 중시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규범을 세우자. 힘센 국가라고 해도 힘 약한 국가 괴롭히지 마.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자는 애들이죠.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하는 얘기예요. 2번,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강조한다. 우리가 더 군대 많이 가져야 되고 무기 많이 사야 돼. 이런 얘기하는 애들은 현실주의죠.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강구한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보지 못한 애들은 현실주의죠.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다. 국가가 서로 군사력이 동등해야 평화고 동등하지 않으면 전쟁이야. 이런 말 하는 애들은 현실주의죠. 이익이 충돌할 때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애들은 현실주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